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은 성덕이 되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얼마 전에 공연을 하나 갔다 왔는데, 아,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될까? 공연이라기보다 영접한 느낌이 있죠. 네. 네, 저는 그냥 뭐 하다 왔는지 아, 모르겠어요. 계속 쳐다만 보고 네. 왔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함춘호의 메타버스 쇼라는 그 라디오와 아바타 그렇죠. 세계관을 이렇게 결합한 그런 플랫폼, 이프렌드에서 하는 그 플랫폼에서 저희가 방송에 출연을 하고 왔는데, 그때 네. 이제 게스트가 함춘호 선생님이 이제 가운데서 MC 진행을 보시고, 네. 그리고 어쩜 저희 두 명이 둘이서 게스트로 하고. 나가고, 정성아, 김영소, 그렇죠. 정말 후덜덜한 기타리스트들과 그렇죠. 함께, 사실 뭐 흠영이야 거기서 이제 핑스로 같이 경합을 할수 있는 실력자지만, 경합이라니. 저는 겸상이 불가한 상태에서 이제 간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아, 왔는데, 이렇게 또한발 뺍니다, 또. 저, 와, 근데 진짜 기 빨리더라고요. 아, 기 너무 기가 빨려요. 빨리더라고. 예. 바로 옆에 추노쌤 앉아있고, 옆에 성아랑 영서 이렇게 있는데,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일단 저는 너무 신기한 게, 함춘호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인물을, 그렇죠.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표 기타. 기타리스트, 근데 스스로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라고 해도 아무런 위화감도 없는, 맞아요. 아무도 토를 달수 없는 그런 정말 대단한 연주자와 같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아, 거예요. 성덕이 됐어요, 예, 저는 성덕이. 어렸을 때 진짜, 우리가 뭐 추노쌤의 음악을 정말 많이 그럼요. 들으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처음에 그 실제로 보고 눈앞에서 연주하는 것만 봤을 때도 신기했는데, 그때는 이제 같이 연주도 하고 같이 맞아요. 막 수다 떨고 막 했던 게, 아, 진짜 내가 여기서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이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아, 느낌이 그러니까 들었어요. 약간 좀 자랑스럽더라고. 행복하더라고요, 네. 진짜. 진짜 성덕됐어요, 예. 저희는. 그래서 그 사진을 수고하셨어. 찍었는데 아직도 신기해, 보고 있으면은. 신기해요. 예. 추노쌤이 어깨에 손딱 이렇게 올리고 막 이렇게 사진 괜히 이러래. 막 요거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와,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이 기타리브 어탐에서 인트로를 따와서 저희 개인 채널을 만들었잖아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 어쩜 이걸 만들었잖아요. 네. 그 사장님이 이제 허락해 주셔서 이제 그걸 만든 거기 맞아요.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 밖에서 그거 해도 돼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사장님 허락을 받고 허락받고 하는 하는 겁니다. 네, 네.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023년에는 저희가 바빠 갖고 채널을 뭐 못할 때는 되게 오래 못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게스트 초대석 이런 걸좀 만들어 가지고, 네. 저희가 실제로 그런 기타리스트들의 작업 공간이라든가 네, 뭐 직접 집에서 탐방. 하시는 분들은 집으로 저희가 찾아가가지고 뭐 어떤 악기 쓰시고 어떻게 작업하는지 탐방도 하고 수다도 떨고 연주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첫 번째 게스트가 바로 추노쌤. 네. 네. 그리고 또 저희랑 같이 예전에 메타버스쇼 그전 회차에 있었던 김세한 선생님도 네. 나오실 예정이고요. 이번에 성하와 영소도 다 섭외가 됐습니다. 네, 다 섭외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다 내년에는 또 사진 방송하러 사진 왔다고요? 방송 섭외하러 그냥 우리 기타 치러 간거 아니야? 영업하러 가. 영업하러 가서, 그래서 내년에는 또 어탐 말고 또 어쩜에서도 저희가 재밌는 컨텐츠들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어탐 보시다 어쩜 더 보시고 어쩜 보시다 네. 어탐 더 보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성덕이 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스트만 가지고 왔습니다. 동남이가 정말 재밌었던 게 여러 브랜드들을 연상시키는 그런 라인업들을 그렇죠. 보유하고 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마틴을 연상시키는 마스트만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스트만. 또 깁슨을 연상시키는 깁스트만, 깁스트만. 그리고 그 저희가 제일 마지막에 했었던 테스트만 있었어요. 예, 좀 테일러를 느낌이 좀 연상시키는. 있죠, 네. 오늘도. 그리고 실제로 너무 재밌는 게, 테일러가 그런 것처럼 1에서부터 9까지의 라인업을 그대로 갖고 있고, 맞아요. 네이밍도 비슷한 구조로 해놨기 때문에 딱 보면은 테일러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테스트만. 네, 테스트만. 저희가 지난번에 12월 달에 했었던 모델은 테스트만, 이스트만. 자꾸 이제 이거 공식화하면 안 돼, 또. ACEECE 모델, 그렇죠. 그리고 AC722. 그때 흠영이 이거 ACECE, 이렇게 그렇죠. 했다고. 네. EC. 네, ECE 이렇게 해야 그렇죠. 되죠. EC. 실제로 경상도에서는 ACECE 이렇게 해야 되죠. 맞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저는 이제 E가 몇 개인지 확실하게 쌍이응. 알려드리려고, 네, 쌍이응. ACECE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발음을 우리 그 했는데. 둘로 하면 안 돼요? AC. AC222CE. 그렇죠. 좋네요. 숫자 둘로 그냥. 좋아요. 악, 그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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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악 둘, 둘, 채. 악,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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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둘, 둘, 채. 채. 또 이러고 있다. 맨날 별명 이상하게 붙이는 거. 그러니까. ACECE는 198,000원이었고요. 이게
명호 씨는 테스트만 좋구만. 저는 가성비 테일러 이렇게 해서 74.5가 나왔습니다. 잘 나왔어요. 이게 딱 보면 가격대가 테일러의 절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1 시리즈가 100만 원대 초반, 그리고 9 시리즈가 오늘 보니까 저희가 오늘 마지막에 9 시리즈까지 하거든요. 9 시리즈가 근데 생각보다 안 비싸요. 9 시리즈가 400만 원대라고 생각했었는데 360입니다. AC922CE가 359만 8천 원. 그래서 딱 절반 정도 절반보다도 좀 더 아래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22C 모델이 이제 7이 어떻게 보면은 테일러에서도 가장 대표격의 그렇죠.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8이랑 9는 좀 플래그십 고급형 모델이고 72가 가장 이제 뭔가 메인이 되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난 시간에 했었던 AC722C는 254만 8천 원이었고요. 이게 에랄벡스 엘러먼트 EAC VTC가 달려 있었고 9에는 앤썸이 박혀있는데 오늘 그 앤썸 사운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72는 78.5 많이 잘 나왔어요. 명호씨는 네. 그 문을 여는 순간 천국을 보았다. 저는 가이의 팔문 개방. 이건 이제 나루토에 나오는 캐릭터죠. 네. 목숨을 걸고 네, 힘을 증폭시키는 네, 가이의 팔문개방. 정말 화려한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었고요. 오늘은 그 빈칸을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테스트만 특집이고요. 좋습니다. AC522C 5둘둘 네, 그 다음에 6둘둘 8둘둘 7 했으니까 저번에 9둘둘 네. 비싼 애들로 가네요. 5689 5689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25689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빈칸들도 곧 채워드릴 것 같아요. 이거 52C 같은 경우에는 지금 72C가 가격이 254만 8천 원이었잖아요. 52는 224만 8천 원. 이 생각보다 가격대 포진이 그렇죠. 되게 촘촘해. 접근성이 네. 좀 있죠. 62C는 254만 8천 원이라 똑같습니다. 722와. 이게. 네. 그러니까 보면 이제 테일러가 한 요 정도의 가격이 있다면은 여기 이스터먼 요 중간에 들어가고 이렇게 OEC는 224만 8천 원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야금야금 올라가다 보면 제가 생각할 때까지 한 8이 제가 생각할 때는 8이 정도까지는 그냥 갈 수 있어요. 280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220 줄 거면은 야금야금 올라가 볼까? 이렇게 생각할 만한 충분한 그런 어떤 확실히 그 같은 영역의 가격대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만 좀 혼자 툭 튀죠. 360으로.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6을 5를 살 마음을 먹었으면은 8까지 가는 것도 큰 무리는 없다. 그냥 그래서 않을까. 이거를 꼭 가격대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어느 게 내 취향인가를 오늘 그렇지. 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C, OEC 스펙 살펴볼게요. 224만 8천 원.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103.5cm. 무게는 2.54kg. 두께는 109mm. 9프렛 뒤뚤레는 78mm입니다. 그랜드 오디토리움 쉐입을 가지고 있고요. 상판은 솔리드 유러피안 스프루스탑, 측후판은 솔리드 마호가니, 센터 스트립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무늬의 네, 마호가니를 보실 수가 있어요. 무늬가 엄청나죠, 이거? 이거 마호가니 중에는 정말 가장 화려한 느낌의 이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마호가니 중에서 맞아요. 이런 식의 이게 마호가니야 싶은 정도의 화려한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니쉬는 글로스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내개는 마호가니 트레디셔널 2분 C쉐입 내기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워시는 그것도 SG301 그리고 너트는 본넛의 44.5mm고요. 지판 에보니,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는 645mm입니다. 프렛은 20 제스카 FW43080 프렛이고요. 픽업은 LR벡스 엘러먼트 EAS VTC 모델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에보니 브릿지에 사운드 포트가 뚫려 있죠. 사운드 포트 그리고 암 컨투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암 컨투어에도 이제 마호가니 재질로 옆에 따로 이렇게 얹어서 아주 예쁘게 디자인을 뽑아 놨습니다.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맨날 마호가니가 이제 좀 세련되게 나오면은 목가적인 느낌이 아니고 약간 근교 사운드 이렇게 얘기하자. 이건 거의 약간 신도시급의 깔끔한 네. 네. 계획도시 같아요. 네, 신도시 신축 느낌. 그렇죠. 좋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이스라엘 전반적으로 기타 퀄리티 컨트롤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기본적으로 사운드가 아주 좋습니다. 핑거 들어볼게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뭐랄까 마호가니의 사운드를 조금 찾기는 조금 힘든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좀 있어요. 네, 이거 딱 듣고 나서 마호가니가 잘 떠오르질 않아요. 네. 네. 굉장히 세련된 느낌입니다. 어, 되게 세련된 느낌이에요. 기름기가 조금 빠지는 로즈우드 같은 느낌? 그죠? 그러게요. 네. 그죠? 풍성해서 그런가? 요런 사운드가 나옵니다. 좋습니다. 앰프 들어볼게요. VTC 사운드입니다. 자, 이거 미들 좀 빼고 하이 살짝 올려볼게요. 역시 앰프 사운드가 지금 이스트만 굉장히 좋아요. 어, 좋아요. 네. 아, 좋습니다. 이게 그냥 쳤을 때보다 앰프 꼽았을 때 조금 더 따뜻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신축이라 기술이 좋아. 오. 이쪽으로 이제 통풍도 잘 되고 단열도 잘 되는 사운드. 네. 이게 난방 잘 되는 사운드. 좋아요. 난방비 안 들겠네. 어우, 뜨끈하네요. 잘 빠지죠. 네. 좋아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저음이 아주 따뜻합니다. 대로 가세요. 아, 좋습니다. 후끈한. 어, 좋은데? 네, 아랫목 사운드. 네, 아랫목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네. 좋아요. 이렇게 사운드 쭉 모니터 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건 아카스케로 들려줄게요. 아카스케로 듣고 오겠습니다. 뿅.
정 잘 듣고 왔습니다. 아카스케로. 자, 이렇게 5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말 약간 마호가니의 매력이라기보다는 너무너무 세련되게 개량이 되어서 마호가니의 그런 특유의 어떤 좀 시골틱한 그런 사운드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맞아요. 네. 그래서 상경을 했는데 시골에 있다가 상경을 했는데 사투리가 되게 심한 지방의 사람이야. 근데 서울 와가지고 너무 이제 서울에 잘 적응해갖고 아예 사투리가 하나도 티 안 나는 그런 사람 있잖아. 아 있죠. 약간 그런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의 계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완전한 계량. 저는 넘볼 수가 없네. 절대 절대 안 됩니다. 누가 들어도 대구 그 자체. 대구를 대표하는 사람 같아. 내 소음을 잘 쓴다. 잘 쓰네. 서울 사람 다 됐네. 다 됐다 그래. 좋습니다. 사람들 깜빡 속는다. 깜빡 속나. 알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강원도 사람이라.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명호 씨도 한 줄 평 드릴게요. 아까 이누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뭐랄까 신도시, 계획도시에서 지은 그런 단열 잘 되는 그런 신축 빌라, 신축 아파트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신도시의 신축 빌라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그 저음이 따뜻한 그런 느낌이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아주 세련되게 빠진 고음 때문에 좀 이게 모던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온돌 저음, 통풍 고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좋네. 이쪽으로 통풍이 되고. 뭐 이렇게 기능이 떨어져? 나 지금 무기능이야.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0,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7이고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7. 완전히 항목까지 동점 나온 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에. 네, 평균 77입니다. 네, 확실히 이게 그 어떤 라인업에 따라서 점수도 또 촘촘하게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5위는 77, 7위가 78.5였으니까 6위는 지금 같은 추세라면은 78이 나오거나 77.5가 나와야 네, 맞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아 근데 이거는 이렇게 점수가 나온다는 건 잘 만든다는 거예요. 맞아요. 촘촘하게 그 점수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그 점수 유지를 하면서 따따따따 올라간다는 거는 그렇습니다. 어디서 봤죠 우리? 어디서 봤죠? 이런 브랜드가 있죠. 네 그런 그렇습니다. 브랜드가 있어요. 네 야마하가 가장 이런데 그렇죠. 지금 6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뭐 테일러와 비슷한 라인업으로 6에는 메이플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메이플 축구판이 사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7부터 이제 로즈우드로 바뀌게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 6은 그래서 약간 이거는 이제 5와 7 사이에 점수가 들어갈 확률이 뭐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 게 메이플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조금 아예 세계관이 다른 기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메이플 동만이 6, 2, C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